이렇게 갱년기 유산균 YT1을 꾸준히 먹다 보면은 중년의 이 호르몬을 도둑맞을 일은 없는 거겠죠? 뭐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이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통상 3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갱년기 증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쿠퍼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면홍조, 손발저림, 불면증, 신경과민, 우울증, 현기증, 피로감, 관절통이나 근육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 피부 가려움까지 총 11가지 항목을 통해서 점수를 매긴 건데요. 이 쿠퍼만 지수가 높게 나온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갱년기 유산균 YT1을 12주간 섭취하게 해봤는데요. 섭취 전 32.75점으로 매우 심각한 갱년기 상태였던 실험 여성들의 쿠퍼만 지수 결과가 갱년기 유산균 YT1 섭취 12주 뒤에는 11.25점으로 총 21.5점이나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갱년기 증상 완화를 입증한 또 다른 검사 결과가 있는데요. 바로 갱년기 상태를 포함해서 갱년기 여성들의 삶의 질 전반을 평가하는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입니다.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한 뒤, 그러니까 29가지 항목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수사됐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가장 사실 저는 좀 고민이 되고 뭘까? 쌓이는 부분이 비만 부분이거든요. 아니, 이제 그럼 이 갱년기 유산균 YT1을 꾸준히 먹으면 이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좀 될까요? 얘야, 너살안 쪘다니까. 보여드려요? 어떻게? 네. 난소에서 이제 여성으로 분비가 필요되게 되니까 우리 신체에서는 그 보상작용으로 복부에 내장지방을 쌓아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려고 하고 이 시기에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복부 쪽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갱년기에는 뱃살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갱년기 유산균 YT1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 굳이 복부에 지방을 쌓을 필요가 없으니까 복부 비만, 체지방 증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우, 잘 됐다. 애먼데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었던 걸 정상화해 준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너무 잘 됐네. 네. 그리고 하나 더, YT1이 갱년기 유산균이잖아요. 네. 유산균은 유익균이기 때문에 비만균과 같은 유해균이 없을 때 도움을 주고 따라서 복부 비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실험용 쥐에게 YT1을 투여해서 비교해봤더니 체중과 체지방이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조영기 씨는 살 걱정 해결. 네. 우리 대모님은 뭐가 제일 걱정? 아유, 나야 뭐가 걱정했어. 맞아요. 어느 나이 되면 제일 걱정되는 거. 뼈 걱정. 뼈 걱정. 아까 그 조금 넘어지는데도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수록 뼈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좀 전에요. 갱년기에 뼈 건강이 무너지는 원인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이 여성 호르몬 활성도가 줄어들면서 하골세포가 더 활성화가 되고 이 골량이 뚝 떨어지면서 이 골밀도가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장내에 이 갱년기 유산균 YT1이 많이 증식하게 되면 이 여성 호르몬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활성화되도록 돕게 되고 또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를 억제해서요. 골밀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갱년기를 유발한 쥐에게 갱년기 유산균 YT1을 8주 동안 투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은 대저군에 비해서 골밀도가 증가했고 통증의 민감도는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죠.